디자이너 김경진입니다. 홍삼 드링크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시음하러 왔는데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탄산이 살짝 약하면서 홍삼 맛 나면서 약간 꿀맛도 나면서 네,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홍삼 맛이 많이 안 나서 좋고 조금 달달하니 되게 몸에 좋은 맛이네요. 맛있습니다. 원래는 홍삼 제품들은 다 쓰다는 인식이 있는데, 쓴 것도 잘 잡으신 것 같고, 당도도 생각보다 괜찮고, 좀 괜찮긴 한데, 조금만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맛은 있는데, 아, 이게, 그냥, 아, 이거 먹고, 와, 괜찮다. 뭐, 응원, 이 치즈가 응원, 저기, 탄산 드링크인데, 먹고, 와, 이거 괜찮다.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직 들지는 않거든요. 맛은 있고, 홍삼 느낌 나고, 이제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래도, 이게 다른 것보다는 홍삼이 맛이 더 느껴지는 거 보니까, 몸에 건강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. 많이 느낄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단지 조금, 아, 콜라 같은 막 그런 임팩트는 조금 부족한데, 그거는 차차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가져갈 때그 홍삼 향기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게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 쪽으로 좀 타겟팅이 된다면 그좀 차별화된 거가 될수 있겠는데, 그냥 부담 없이 먹는 음료로는 맛이나 가격대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맞을지는 타겟팅이 좀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. 就是第一次喝这个饮料嘛，就是觉得稍微的，我不知道是其他的中国人怎么样，我觉得是稍微的有点酸，可能是因为这个红参的原因，对身体虽然是好，但是不太适合就是我的胃口，这个还有一点是值得肯定的是，它有那个碳酸的那个饮料，喝起来很清爽，就是这个味道，酸的味道有点强烈，如果再小一点的话会更好一些，谢谢。